러쉬코리아와 농식품부가 국산 두류의 신수요 창출과 소비 다양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러쉬 강남역점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러쉬 우미령 대표와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러쉬와 농식품부는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국산 콩과 팥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농산물 업체 판로 개척 등 국산 두류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산 두류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니까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러쉬는 국산 두부와 팥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 중으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바탕으로 우리 두류를 활용한 제품을 확대하고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원활한 로컬에서의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수급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직접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취지는 국산 콩이 가까운 동남아에 계시는 러쉬한테도 좀 먼저 공급이 될 수 있다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고.